안녕하십니까. 전망 좋은 집의 배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고강동 신축 아파트 현장 나와 있는데요. 외관 모습부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9층에 29세대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실 현장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현장입니다. 인근으로는 선사 유적공원과 큰 도서관도 있고요. 고강역 이제 예정이고 원종역 역세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호선으로는 까치울역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주차장 구조부터 보여드릴게요. 주차 차단기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어디 뭐 겹주차 없이 편하게 1대1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모습 뭐 고급스러운 타일로 꾸며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우측에는 무인 택배함이나 우편함 같은 거 지금 보이시고요. 안쪽에 현관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골드 프레임으로 문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에 올라가서 저희 이제 집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위로 한번 올라와 봐 있는데요. 신발장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은 총 이제 네 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중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구조 자체가 복도형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제 좌측에는 바로 팬트리 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기나 건조기 두셔도 좋고요. 오른쪽에 장이 짜여 있어서 세제나 잔짐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보이시는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사이즈는 이제 한 10자에서 11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사각 등이 보이는데 은은하게 해서 눈이 아프지 않은 등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환기창이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베란다도 넓고 길게 되어 있어서 짐 같은 거 두시기에도 충분히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란다가 설치된 첫 번째 방 보여드렸고 거실,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자재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로 다 되어 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자재로 다 되어 있고요. 포인트 타일 이렇게 젠다이 선반으로 시공해둬서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선반 유리 선반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튀김 없이 샤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 화장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이제 침대랑 책상이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만큼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방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 이제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시면은 아까 보신 베란다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이제 각방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냉방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시면 바로 주방 지금 보이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크게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각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광으로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를 쓴 것 같아요. 음식물 분쇄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명 펜던트도 굉장히 유리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보이시는데 지금 뭐 김치냉장고 냉동고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사이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깔끔하게 메리평 후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로 보시면 되고 안쪽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식기 세척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주방을 보시고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도 지금 4인용 소파를 넣어놨는데 지금 5인용이나 6인용 정도로 들어가실 수 있을 만한 크기가 보여지고요. 위에 실링팬 크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 벽지를 줬는데 안에 이제 메리등까지 줘서 되게 이쁘게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2층 현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실은 지금 강마루로 설치되어 있어서 되게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실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문 열고 보이시면은 지금 드레스룸이랑 나눠져 있는데 침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침대도 지금 퀸 사이즈의 침대가 되어 있는데 더 넓고 퀸 사이즈까지 침대가 들어와도 전혀 문제없는 공간일 것 같고, 한쪽에는 이제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넉넉한 침실 사이즈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에어컨 삼성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위쪽에는 유리문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되게 개방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드레스룸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공간이 되게 지금 크게 보이실 텐데 안쪽까지 다 지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지금 크기예요. 지금 스타일러까지 다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다 옵션이 많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은 지금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샤워 지금 하는 공간이 초록색으로 좀 포인트 타일을 주었고요. 부부 욕실도 되게 거실 욕실만한 되게 크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면대 보시게 되면은 터치식 거울등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세면대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오른쪽에는 뭐 클렌징 폼이나 뭐 핸드워시 같은 것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놨네요. 안방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오늘은 부천에 있는 고강동 신축 아파트 현장을 한번 와봤는데요. 인테리어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마음에 듭니다. 일단 뭐 신혼부부분들이나 인근에 공원이나 이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나 현장 위치고요. 여기 현장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직접 나오셔서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